누군지 몰라나 보다. 누군지 몰라? 12월 6일 앉아서 유적판이 뭐야 이게 유적판이 뭐야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공개할 게 있어요 내가 와 영광이에요 나도 찍어 네 알겠습니다 자, 자. 하나, 하나 둘 셋 왔잖아요. 윤석열이? 네, 윤석열. 아, 윤석열이. 네, 윤석열. 아, 봐도 저 뻥글하면 거짓말 하잖아. 걔한테 사과 주는 놈이 걔가 그 국민이잖아. 누군지 몰라나 보다. 누군지 몰라? 누군지 몰라나 보다. 누군지 몰라? 있는데 네. 부모님이 안 입으실까 걱정이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문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 지지자가 지나가다가 넘어지는 걸 보면서도 완전히 쌩까고 지나가는 윤석열. 엄마, 엄마 이거 보세요. 이재명 후보였으면 달려가서 이렇게 썼어. 본인이 도리도리에 쩍벌쩍벌 밖에 하는 게 없어서. 땅이 야구장이나 가서 청년들한테 외면받고 다리 쩍쩍 벌린 윤석열이 그러고 있을 시간에 20대들로부터 굉장히 비호감을 받고 있는데